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오삼 중 하나인 단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삼은 꿀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 5월이면 예쁜 보라색의 꽃이 피지만 땅속에 뿌리는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붉은 뿌리를 주된 약재로 이용하고 붉을 단 인삼삼을 써서 단삼 또는 적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기름진 식사를 위주로 하는 중국인들은 혈관 건강을 위해서 한약재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며 단삼을 보약처럼 널리 여겨 왔습니다. 과거 국내에서는 대부분 중국산을 수입해서 사용했지만 3-4월에 파종하여 11월경에 수확할 만큼 수확 시기가 빠르고 재배가 쉬워 지금은 국내 농가에서 많이 재배 중에 있습니다. 성미는 쓰면서 약간 차가우며 간과 폐, 심장에 작용합니다. 단삼의 유효 성분에는 사포닌과 안토시아닌, 비타민, 탄시논 등이 들어있고 대표적으로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10여 개 이상의 성분들이 분리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혈관 확장과 중추신경계, 항염 및 항균작용, 항암작용, 항섬유증, 진통, 진정작용 등이 입증이 되었는데 몇 가지 주요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삼은 혈관 속의 노폐물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해 조혈작용으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액의 흐름과 어혈정체를 다스려 각종 병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삼 뿌리를 장복하면 관상동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준다 하여 천연 혈관의 존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살비아놀산비는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당뇨와 고혈압, 죽상동맥경화 등의 대사성 질환 및 심혈관 치료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살비아놀산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근세포 내에서 칼슘의 증가와 지방의 침착을 감소시키며 심근어혈의 손상 부위를 억제시키는 제약회사의 주된 약성분입니다. 그리고 세명대학교에서 밝힌 단삼 추출물을 동물실험에서 4주간 투여하면 혈장 총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2성 고지혈증의 유효함을 시사하고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없애며 혈액순환을 도와 대동맥의 이완효과가 매우 탁월함이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인 신규 한방 소재로서 단삼을 실험회로 들기도 했습니다. 단삼은 주요 염증 분자에 대한 발현 정도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삼 이외의 다른 한약재들은 염증 발현 인자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세포에 대한 독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 단삼은 염증 및 통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이 관찰됨에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 및 만성질환 치료제로서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주목받는 또 하나의 효능으로는 바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효과로 약해진 뼈를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난소 제거로 인한 골다공증 실험에서 단삼 추출물은 뼈 속의 골밀도의 양을 늘려주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뼈의 재흡수를 억제하면서 파골세포의 형성을 그치게 하고 뼈의 질과 양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단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뇌경색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예방 및 치료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주요 내용에는 허혈로 인한 뇌손상을 억제했고 알츠하이머의 주요 병인으로 지목되는 A베타의 응집 및 세포자멸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스테라아제를 억제해 파킨슨병에도 개선효과가 있어 치료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세포고사와 뇌신경세포 손상 보호로 뇌질환에 유용하다는 내용이 있었으며 그 밖에 임상실험에서는 결혈성 중풍과 뇌혈전 형성 억제에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는 단삼과 익모초를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하루 2-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특히 해수로 유발된 폐손상 모델에서는 폐의 조직학적 변화 및 폐부종을 억제하였고 폐수종과 폐결핵, 폐농양 기관지염 등의 약리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천식과 기침, 폐결핵에는 단삼뿌리 말린 것 10g을 물 700ml에 달이면 되고 하루 3회씩 식사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기관지염이 심하고 숨이 차며 피를 토하는 폐혈 해수 증상에는 단삼뿌리 10g과 금창초 5-7g에 물 1L를 붓고 달여서 하루 2회씩 아침 저녁으로 달여 먹으면 됩니다. 단삼은 몇몇 연구 모델에서 간을 보호하고 간세포 손상을 억제했다는 연구실험이 있어 간이 나쁜 사람들이 먹으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염성 간염과 혈흡증으로 인한 간비종대에 치료 효과가 있었고 재생장애성 빈혈에도 작용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치료율이 매우 높았으며 만성신기능부전에 유효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성활동성 간염의 약침제제로 치료율을 높였으며 말기 간디스토마로 인한 간증대와 관상동맥질환에 모두 높은 치유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궁경부밀환증과 유행성 출혈혈, 쇼크 근만성신염, 지연성 폐렴 경피증, 불면증 과민성 비염의 약침제제로 응용하여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단삼은 중금속과 농약, 화학약품 등의 몸속의 유해한 물질과 독을 빨아내는 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흡연에 의한 니코틴의 독을 풀 수가 있고, 식중독과 음주로 인한 술독, 인스턴트 식품에 첨가된 화학조미료의 독성도 해독시킬 수 있습니다. 단삼은 뿌리를 주 약재로 사용하지만 모든 전초를 말려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 여러가지 요리에 적용해 쓰기도 합니다. 때론 단삼과 우유를 믹서기에 갈아서 단삼 주스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차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담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뿌리를 술로 담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숙성시킨 후에 사용하시면 보혈제와 강정제, 마비 증상, 불면증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단삼은 체질에 따라서 구토와 소화불량, 손 감각마비, 호흡곤란, 빈맥 위장관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응고제 와파린을 사용하거나 당뇨치료제인 메트포르민 등을 복용하는 환자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심막염과 심근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이 약초의 상호작용을 잘 염두에 두고 전문가 상담 후에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